안녕하세요, 진석진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. 요즘은 제가 머리 자른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. 사실 남자한테는 미용실에서 어떻게 머리를 잘라달라고 할지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. 보통 짧게 잘라주세요, 아니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만족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남자들도 머리를 잘 자를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비결이에요. 우선 말이죠, 머리를 자르는 미용사라고 하죠. 머리를 자르는 분이 명함을 주세요. 보통 그 명함을 간직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. 꼭 간직해 두시고요. 혹시 그날 했던 머리가 마음에 든다 그렇다면 그 명함을 간직했다가 나중에 머리 자를 때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여러분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알게 되니까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미용사에게 예약을 해서 보통 머리를 자르고 있거든요. 하지만 좀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저희 집에서 좀 멀리 있습니다. 저희 집이 구로구에 있는데 그쪽은 네, 상암동이에요. 한 시간 정도 걸리지만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귀찮은 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아무튼 여러분도 이제 머리 자를 때는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명함은 꼭 챙기셔서 단골이 되시고 미용사와 친하게 지내시고요.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도 마음 편하게 미용실에 가고 또 본인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갖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